컬러를 그냥 짜놓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다들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짜놓는 것 같아요.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은 아, 내가 어떤 걸 어떤 의도로 해놨다. 그런 것이 그 그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 그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. 백두산에 화산이 터져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 색깔을 지금 짜고 계시거든요. 양손으로 꼭 눌러서 짜세요. 그래야지 컬러가 많이 묻어야 그림이 됩니다. 더 꼭 짜세요. 그 컬러 짜는 게 보통 힘든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건 남북 간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지. 통일에 대해서 태양같이 빛이나 색깔 하나만 더 선택해서 하나만 더 중간중간에 색깔 하나만 더 넣으십시오. 됐습니다. 그 정도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보충 색깔을 넣어가지고 작품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. 뭘 닦는 거야? 백두산에 화산이 터져서 태양이 빛나는데 남북 통일이 돼갖고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요. 그렇게 될 것입니다. 우리 화산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한국의 지도자는 물론 전 세계의 지배는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남북 간 통일이 돼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앞으로의 그 미래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로 예 우리 화산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인재가 뻗어나가고 지역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.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.
이걸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고 치는데요.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살려보고 있습니다.